녹차로 유명한 경상남도 하동구는 지형적으로 산, 강, 바다, 그리고 평야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고장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명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과 중부 지역은 첨단 농법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파프리카, 딸기, 그리고 최근 고품질로 사랑받는 블루베리까지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동구는 지난해 농가별 규모화, 새로운 소득원 창출 사업, 부가가치 향상 사업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가 수입 1억 원 이상 농가가 557농가나 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를 하동 농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준비하는 해로 삼고 농업인의 자생력을 높여 자립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하동은 대표적인 슬로우 시티답게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된 하동 송림이 있어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하동 국민들의 마음과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팜 스토리의 김경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섬진강과 지리산을 끼고 있는 물 맑고 공기 좋고 유서 깊은 도시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이 지리산의 정기를 그대로 소비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시는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날씨는 찌는 듯이 덥고 올라가도 끝은 없는 것 같고 아 이런 첨첨 산 중에 도대체 뭐가 있다 그러는 건지 모르. 저기 제가 블로그에서 본 분이 계신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지리산 대박터 청도농원의 주인장 서은기 씨. 산을 좋아해 스스로 산사람이라 부르며 귀농과 동시에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하루 일과 농장의 어제와 오늘, 고향 소식, 친환경 농산업 소식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지리산 대박터를 찾는 블로거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대표님 제가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렇게 첩첩삼죽으로 숙녀를 모시고 말이죠. 이렇게 더운 날 뭐하고 계셨어요? 아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좋은 산정에 오셨으니까 서울하고 다르잖아요. 공기가 얼마 좋은데. 아니 산을 좋아하신다고 산사람이라고 제가 블로그에서 보긴 봤어요. 산을 좋아하시는 건 알겠지만 도대체 이렇게 산 속에서 뭐하고 계셨냐고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산에 네. 들어온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네. 3년 됐는데 너무 좋아요. 산에서 즐기면서 네. 농사 짓고 네. 그리고 더운 다나 또 따면 돈이 바로 됩니다. 시골은 네. 얼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계셨군요. 제가 올라오면서 네. 이 열매 많이 봤거든요. 이 그렇죠. 살구, 이게 살구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네. 바로 황매실입니다. 노릇차나기죠? 네. 황매실이요? 이게, 그렇죠. 살구하고 네. 매실하고 혼돈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 좀 설명 드려볼까요? 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파란 매실이잖아요. 그렇죠. 조그맣고요. 청매실. 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 좀 알려주세요. 그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이게 익기 전에 네. 청매실, 익으면 황매실입니다. 품종이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보통 6월 말에서 7월 네. 초에 따른 매실이 황매실이에요. 네. 그래서 나무에 제대로 익은 매실, 네. 황매실, 아니면 익기 전에 푸른 네. 매실이 청매실이에요. 아, 먹는 방법도 다른가요? 아, 그럼요. 용도가 네. 다르죠. 어떻게 보통 황매실은 네. 요즘에 이제 인기가, 소비자 인기가 많은데 네. 대체적으로 이게 액기스 하시게 되면 네. 향이 좋고 네. 부드럽고 네. 어린 아이들 배탈이라든지 네. 그 여름에 음용하기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청매실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네, 황매실을 한 번도 못 먹어봐서 아, 직접 딴 거 먹어봐도 되나요? 잘 익은 걸로 예쁜 네. 걸로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많이 드시면은 뭐든지 많이 드시면 배탈 납니다. 적당히 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좀 아시네요. 제가 이렇게 뭐든 많이 먹는 걸 아시나 봐요. 미리부터 이렇게 많이 못 먹게 방지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 맛 좀 볼게요. 금방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봐요. 눈이 나는데 못 쳐다보겠어요. 너무 상큼달큼하고 새콤해요. 네. 너무 맛있네요. 조금 시기는 하죠. 네. 네. 조금 신 게 그게 바로 이제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네. 그 내용물들입니다. 그래서 황매실이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기 네.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아기들 취했을 때 네. 아니면 피부라든지 그러면 간장제 있죠. 네. 그런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하나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나 열심히 먹어볼래요? 황매실 제대로 알기. 과육이 단단해 절임 등을 했을 때 아삭한 식감을 주는 청매실. 그렇다면 황매실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황매실은 청매실이 갖고 있지 않은 짙은 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향은 바로 매화꽃의 향입니다. 그래서 매실주나 매실 농축액을 만들 때 이 황매실을 쓰면 청매실을 쓴 것보다 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와, 정말 많이 매실을 수확하셨는데요. 청매실과 황매실을 들고 계세요. 그런데 네. 이 매실 보면 뭐 크기도 다 똑같고 색깔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좋은 매실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실은 좋은 네. 매실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다 매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용도에 따라서 네. 제가 푸른 매실도 있고 이와 네. 같이 좀 익은 매실, 황매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6월 이전에 일찍 딴 매실은 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 좋지는 않고 그 네. 이후에 딴 매실은 상처가 네. 좀 있다 하더라도 물론 뭐 좋은 매실 고를 때는 상처가 없고 깨끗하고 네. 이런 거 말씀들 하시죠. 그렇지만 네. 친환경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네. 좋긴 한데 소비자 인식 부족이고 아. 사실은 지금 이제 물론 뭐 금상첨화라고 좋은 네. 게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은 청매실은 이렇게 생긴 거, 황매실은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제가 또 먹어보니까요. 여성분들 새콤달콤한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열매 그대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 드셔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매실에 독성이 없기 때문에 네. 씻어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아요. 네. 네. 지금 뭐 바로 피부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네. 좋아요, 그래도. 네. 네. 또 제가 블로그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손수 다 직접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작업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근데 사실 시골에서 돈 네. 버는 비결은 달리 있는 게 아니고 네. 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는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해야만이 네. 그 돈을 아끼는 거지. 사실 수확에서 한계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날씨도 좋아야 되고 뭐 모든 조건들이 좋아야 되지만은 네. 그렇지만 비용 같은 경우 간접 비용 이런 것 같은 네. 경우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네. 네. 주말 되면 저희 아내도 들어옵니다. 아, 그래가 식구들이 네. 다 하고 이제 수확기 때만 네. 사람을 한 5명 정도 네. 써서
수확을 합니다. 네.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늘도 서울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일손 도와드리려고 왔으니까 오늘은 제가 무료로 하루 동안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장갑도 네. 준비해놨습니다. 네. 장갑도 있으니까 네. 많이 하셔도 되고. 네. 어떻게? 그 일단은 제가 뭐 네. 어떻게 뭐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밥은 드려야 되니까. 네. 맛있는 밥을 준비해드릴게요. 맛있는 밥 약속하고 더 올라가 볼까요? 아, 그래요. 네. 매실이 좋다는데 대체 우리 몸 어디에 좋은 걸까요? 먼저 매실에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실의 폴리페놀 성분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증가시켜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의 매실은 열을 없애고 식중독을 예방하며 독감에 도움이 되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선별기인가 봐요. 아, 그렇죠. 매실, 네. 매실 선별기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선별 작업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가지 형태로 돼 가지고 네. 크기별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아, 상, 중, 하, 왕으로 네. 해 가지고. 네. 크기별로 뭐 용도가 달라지거나 그러나요? 그 크기별로 해서 매실에 네. 큰 차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체적으로 큰 걸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실도 매실이라든지 모든 가시를 크게 키우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밑에 두 가지는 네. 크게 사실 쓸모가 없고 그리고 네. 수확을 하지 않고 네. 지금은 선별해서 큰 것만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매실들을 열심히 키워서 블로그에 내용도 올려주시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블로그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제가 귀농을 한 지가 지금 4년 차입니다. 네. 4년 차인데 이제 내려오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유통에 좀 있다 보니까 네. 또 귀농해가지고 블로그의 필요성도 느끼고 네. 또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기록이 남아야 돼요. 네. 그 기록을 남기려고 그러면 농사일기인데 네. 아무래도 블로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공짜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럼 블로그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올리세요? 보는 일상이죠. 일상이고 네. 제 농사하는 얘기라든지 제가 네. 또 산행을 좋아합니다. 네. 일명 산사람. 네. 그래서 매일 등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는 건 아니고 네. 일 마치고 바로 뒷산에도 다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산에 다닌 거라든지 또 농사 지은 거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가족적인 일상생활들 네. 이게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제 그 기록이 남더라고요. 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가. 네. 그러면 이 매실 주로 소비하는 층뿐만 아니라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블로그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제가 클럽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네. 그 아무래도 그런 활동을 뭐 이렇게 판매 목적이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진실성이 보이니까 네. 또 그분들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가지면 사실은 블로그가 좀 어렵고 네. 그냥 저같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블로그 관리하면은 네.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네. 고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블로그 오시는 분들 주로 반응이 어떻던가요?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 네. 오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에 그 뭔가의 그 매력을 느껴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올 때 나름대로 선입견이 좋게 오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오픈입니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또 댓글도 주고 가시고 네. 또 물건 사고 가시면 후기도 남겨주시고 네. 다 그렇게 또 고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 우리 블로그 조금 더 많이 방문해 달라고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야, 이게 사실은 자기 자랑이 네. 제일 힘든 건데. 네.
아, 사실이 그렇습니다. 블로그라는 게 그동안에 네. 저희 블로그 오신 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사실은 시골에 생활하면서 도시민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시민 생활하다가 힘들 때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좀 쉬었다 갈 수 있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더 이상 바람은 없고, 그냥 제 블로그가 산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들었다가 오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청도농원 서은기 대표는 자신의 지리산 대박터 블로그를 통해 매실 재배일지를 꼼꼼히 올리는가 하면 하동, 광양 등 근처 매실 농가들의 소식 등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실을 좀 더 잘 알리기 위해 어머님이 직접 매실을 이용해 만드는 요리도 친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성 블로거들의 많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로그를 보니까요, 매실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 흔히들 시골에 살 수 있는 게 애기스하고 짜가치가 네. 제일 좋습니다. 네. 예, 다른 것도 머리가지고 잼이라든지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가정에서 이제 아니면은 또 소비자들이 매실을 네. 사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게는 네. 그 두 가지가 제일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 인기 폭발이었던 매실 짜가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매실 짜가치 뭐 청매실과 홍매실이 나뉘잖아요. 만드는 방법도 다른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네. 기호에 따라서 좀 부드럽고 향이 네. 좋은 걸 하시려 그러면 좀 네. 익은 걸 하는 게 향매실이 좋고 네. 좀 아삭거리는 거 좋으신 분, 이빨 좋으신 분들 네. 청매실이 좋겠네요. 네. 네. 이 매실 액기스도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네. 매실 액기스 만드는 법이 어렵지가 않죠.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그렇죠. 매실 액기스가 어쩌면 제일 쉬운 건데 네.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말릴 필요는 없고 물기를 다 네. 빼고 제거하고 네. 설탕하고 50대 50이죠. 네. 1대 1 기준으로 해서 네. 90일 숙성만 시키면 그냥 액기스가 네. 됩니다. 네. 네. 생각보다 매실 액기스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네. 이게 물에 타서 먹으면 좋은 거죠? 물에 타 드실 때는 그렇죠. 그냥 네. 아까 저기 어린 애들이 치아 쓸 때는 네. 티스푼으로 네. 원액을 하나 티스푼 드시면은 치기가 없어지고 네. 그냥 여름에 음료수 대용으로 하시려면은 네. 물하고 액기스하고 10대 네. 1로 네. 예, 아니면은 또 진한 걸 드시려 그러면 10대 네. 2도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10대 1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 요즘 매실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또 매실 에이드를 만들어 먹는 것도 네.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또 앞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죠. 그러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이게 차이가 없으면 저는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고추장에 버무린 매실 짜가치를 먹어볼게요. 이게 또 시골 고추장이기 네. 때문에 네. 오! 색다를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되면 항상 제가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네, 매실을 그냥 또 생으로 먹었을 때랑은 다르게 매콤해서 여름철에 입맛 없잖아요. 입맛 없을 때 밥 반찬으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매실 장아찌 먹어봤으니까 또 입가심으로 네. 매실 액기스를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탄산 음료랑은 다르게 그렇죠. 네, 몸이 막 좋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매실 액기스와 매실 장아찌 만들어서 먹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 블로그들이 많은 소비자와 네티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성에 비해 세심함이나 친절함 등이 부족한 남성 농업인 블로거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전문성과 소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농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 농산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농장 운영 노하우 등을 성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블로그를 찾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